보마. 지금 4월달부터 지금 대대적으로 뉴스나 TV에서 나와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요? 예, 도수치료, 그 다음에 백내장, 그 다음에 갑상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장이 축소가 되던가 아니면 심사를 엄격하게 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자료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파일로. 그러니까 제 자료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수치료예요. 도수치료가 그전에는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수치료. 일반적으로 도수치료가 시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적정 횟수는 주 2회에서 6주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회 정도의 치료가 적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 17년도 3월까지만 가입실비는 도수치료 적용 횟수에 따라 약관상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말하면 16년도 1월부터 17년도 3월까지는 실비와 직후 17년도 4월부터 21년도 6월 실비는 표면적으로 보장 내역은 비급여, 3종이죠.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의 보장 내용과 일단은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크게 다른 부분이 없는데 위에서 말한 부분 등의 약관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율은 관련 부분은 1.7에서 8배 정도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16년 6월 10일 날 금융감독원에서 조감 브리핑 자료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면 일단 여기 밑에 다 있습니다. 22회 도수치료에 19회까지만 보험금 지급이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상해 및 질병 모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월부터 변경되는 도수치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좀 확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일정 횟수 이상부터는 의료진으로부터 도수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 받아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서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건 바이 건, 케 바 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비정형 외과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의료 자문을 구해 꼭 필요한 치료라는 점에 입증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추후에는 더 명확한 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하시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는 그전에도 제출했지만 지금은 필수 항목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했으면 의료 자문을 꼭 구해서 왜 치료해야 되는지 입증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수치료, 앞으로 도수치료를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도수치료를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세 번이나 다섯 번 일단 청구하시고 또 한 번씩이나 세 번에 다섯 번 그게 청구하세요. 10번, 20번 이게 청구하다가 보험금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다섯 번이나 10번만 합의해서 그렇게만 나올 수도 있고 나머지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지 아시겠죠? 이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저 보호망이 아까 얘기했던 그 브리핑 자료 도수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목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요.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이 되어 있대요. 자, 우리가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금융감독원은 누가 월급을 줘요? 보험회사가 월급을 주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금융감독원에서 좀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좀 해주긴 했는데 요즘에 좀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자, 밑에 볼게요. 분쟁조정의 결정 개요. 자, 밑에 보면 일단은 금융감독원은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질병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에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여기서 중요한 건 밑줄자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맨손으로 자, 시술자의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누르고 비틀면서 자세를 교정하는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는 일반적인 의미라고 하네요. 자, 그동안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질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을 지급을 하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체형교정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치료 효과가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음. 결론은
실손보험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지적되어 온 일부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의 행위가 차단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 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분쟁 조정 결정의 내용이에요. 사실관계. 어떤 A씨가 뭐 경추나 요충 이런 걸로 인해서 도수치료를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B보험사로 청구했으나 B보험사는 이를 일단은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험금을 안 줬다는 거죠. 자, 당사자 주장이에요. 신청인은 경추통으로 진단을 받고 그리고 통증 치료를 위해 추가로 시행되는 도수치료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어요. 근데 피신청인 보험사죠. 신청인이 시행되는 도수치료는 질병치료가 아닌 체형 교정으로 인한 외형 개선이나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자, 보험약관에는 뭐라고 있냐면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통원으로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는 경우, 그래서 매년 계약 해설로부터 1년을 단위로 다음같이 외래 재비용, 그 외래 수술비 등 처방 제조비를 보상한다. 자, 분쟁, 일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이에요. 도수치료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H 고객의 경추통은 증상에 그냥 통증 호소만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진단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고 장기간의 도수치료를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상태의 호전 등 치료 효과가 대한 평가가 없다고 하네요. 자, A 고객의 반복된 도수치료가 일단은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개선시키는 병변을 호전시킨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야, 이거 찾기 정말 어렵죠. 의학적 증거. 그리고 고객의 이를 충족하거나 볼만한 증거가 찾기 어렵다. 자, A 고객의 진단받은 경추통의 질병 상태는 감안하더라도 A는 적정 도수치료가 횟수가 주 2-3회, 그리고 4주 정도라는 금융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적인 위원회 의적 소견이 있다는 점. 자, 시사점이에요. 그동안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질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에서 지급을 해줬으나 지금은 실손보험금을 지급을 해줬대요. 그런데 이번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체형 교정 그리고 질병으로 목적으로 치료받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나와있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많은 고객분들이 앞으로 호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도수치료 진짜 한두 번 외에는 많이 하다가 큰 코 다친다. 자, 이번 결정은요, 일단은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주요 원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일부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과잉 진료가 일단 중요하다. 앞으로 실손보험료 제도를 악용하여 질병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과잉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의 보험료 줄이는데 기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왔지만 지급을 청구했지만 지급이 결론적으로는 청구를 지급이 안 해줬다 이렇게 나온 내용들을 지금 쭉 제가 설명해드린 겁니다.